언제부턴가 A가 굉장히 개운한 얼굴로 자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바로 내가 꿈을 꾸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다. A가 하도 기분 좋게 자고 있어서 언니가 그런 A를 보며 혼잣말로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니 A가 빙긋 웃으면서 드디어 갔다. 이제 안 온다. 그렇게 말을 하더란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우려는데 A가 완전히 울상을 한 채 자고 있었단다. 언니는 악몽이라도 꾸나 보다 하고 조용히 A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고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갑자기 누가 언니를 퍽퍽 때리는 것이다. 알고 보니 A가 언니를 그렇게 때리고 있었는데 일부러 때리는 게 아니라 A가 마구 몸부림을 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언니를 때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언니가 A를 깨우려는데 갑자기 A가 이불을 확 걷어내고 침대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고 한다. 제법 아프게 떨어진 것 같았는데 A가 그때까지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상태로 벌레처럼 기어가더니 베란다 앞쪽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다는 것이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모습에 너무 놀랐던 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님 방으로 뛰어갔고 방에 불을 켜고 가족들이 말리고 뺨까지 때리는데도 A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다. A의 어머니가 놀라서 막 우시니까 그제서야 A가 펑펑 울더니 엄마, 엄마, 엄마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엄마 살려줘. 엄마 나 죽기 싫어.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더니 그대로 기절해버렸다고 한다. A의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퇴원을 했다. 하지만 그 사단이 나자 가족들이 삥 둘러앉아서 A를 앉혀놓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마구 다그쳤고 계속 입을 다물고 있던 A가 결국 울면서 입을 열었다고 한다. 친구 3명과 함께 충남으로 MT를 갔던 A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을 퍼마셨고 꽐라가 된 상태로 겁도 없이 길을 가다 폐가 체험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A와 친구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겁을 상실했던 것 같다. 그렇게 눈을 떠보니 A와 친구들이 낯선 집에 들어와 있었고 이곳이 어딘지 어떻게 들어온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이 빈집에서 깽판을 치며 놀았던 기억이 뜨문뜨문 났다고 했다. 그런데 술 기운 탓인지 한여름에도 소름 끼치는 한기가 느껴져서 밖으로 나오던 중에 A가 그 집에 걸려있던 낡은 거울 하나를 깨버린 것이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 A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모든 상황을 털어놨지만 나에게 꿈을 팔았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무속신앙을 믿지 않으셨던 엄마는 수소문 끝에 아주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내셨다. A와 같이 MT에 갔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A보다 조금 덜하긴 했지만 모두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환영과 환청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여차저차 해서 A와 친구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무당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화장을 진하게 한 무당이 A와 친구들을 노려보면서 주인 있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더니 꼴 좋네!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들이 사정을 하자 무당이 친구들을 슥 훑어보더니 A를 노려보면서 다른 년들은 떼어내기 쉽지만 저년은 어려워. 죽을 팔자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A의 어머니와 언니가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니 무당이 A에게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렇게 씩 웃으면서 말을 했고 그러자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A가 심하게 당황하기 시작했다. 좋은 말할 때 어서 털어놓으라고 A의 어머니가 으름장을 놓자 무당이 A에게 말 안 하면 누가 모르는 줄 알아!
엄한 친구냐 팔아먹었잖아 네가! 그렇게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가뜩이나 정신을 차려도 쫓아내기 어려운데 전현이 지 잘못을 모르고 입에 딱 닦고 있는 게야. 그러니까 저기 전현 어깨에 얼굴에 떡 올려놓고 나를 째려보는 저놈이 더 안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 무당의 말에 A는 오열을 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고, 내가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 꿈을 또로 가져가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연락을 끊었던 것이다. 길몽도 아닌 흉몽을 돈 주고 사는 년이 어딨어? 그나마 그런 년한테 팔았으니 다행이지. 다른 년이었으면 벌써 죽었지. 그렇게 무당은 또다시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무당은 크고 유명한 흉가에서만 사단이 나라는 법은 없다며,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런 곳에 들어가 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했단다. 그러더니 무당이 A를 보면서 말했다. 쓸데없이 명줄이 긴 년을 친구로 둬서 다행인 줄 알아. 네 친구 년도 주인 있는 집에 멋대로 들어갔다 죽을 뻔했구만. 네 친구 년 좀 보고 배워. 그렇다. 역시 괜히 용한 분이 아니었다. 나 역시도 초딩 때 겁대가리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막 들어갔다가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 아무튼 모두들 무당이 조치를 취해준 뒤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A는 거울을 깨고 나와서 그랬던 건지 내리 3일 동안 꼬박 굿을 했다고 한다. 무당이 가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A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남의 집에는 들어가지 마. 그리고 이번 일은 되도록 빨리 잊어버려. 귀신들은 자기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더 재미를 붙이는 법이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A는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언니가 보기에 확실히 매사에 조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친구 B가 언니에게 그 꿈을 산 멍청이 년이 바로 나라고 말을 하니까 그 언니가 대신 사과한다고 정말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꼭 사겠다고 했단다. 파란만장한 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흉가나 폐가는 절대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꿈은 절대 함부로 사는 게 아니다. 셋째,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술은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시는 게 아니다. 그 이후로 A는 무사히 잘 지내고 있고, 나 역시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고 잘 살아있다. 모두들 조심하길 바란다.